聞こえます？電波が悪かったな。聞こえ、あ、안들려요？聞こえない？そうかな、僕、聞こえる？안들려요？大丈夫？聞こえる？충분히안 들린다 해서. 잘 들리죠?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템포가 어렵겠다 나. 예. 네, 맞아요. 그거는 이제 투나잇 때 뒤로 쳤어요, 기타를. 밴드 이네. 자. 이렇게 본방은 네, 앵콜 가기 전 공연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앵콜을 이제 좀볼 건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일단은 이거 영상 보여드리고 했으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얼굴도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약간 좀 안 좋았나 보네, 와이파이나 이런 게. 아까 근데 와이파이로 안 켰었거든요. 저번에 그 와이파이가 하는데 자꾸 끊기고 해가지고 그냥 이거를 제 걸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핸드폰이 제게 10이에요. 갤럭시 10인데 이게 5G인데 가끔 됐다가 안 됐다가 물이야, 물. 물 마시겠습니다. 아, 물. 그래서
이게 5G인데 이게 가끔 됐다 안 됐다 할 때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오늘 와이파이 안 켰었었는데 또 이게 문제가 있었나. 그런가? 그런 거 같은데 여기 와이파이가 안 좋지. 아, 여기가 안 좋지는 않거든요. 아니 보쿠노 케이타이가 와이파이잖아 그 후츠노 데이터 되었다 해도 아타라시 케이타이 데 보쿠 5G だけど、それが多分、できないと思う。だから今 Wi-Fi をして、ライブや、インスタライブもう一回オンしたんです。じゃあ、アンコール行きましょう。君のために、입니다。노래는 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曲いいな。30歳の歌は曲はまだできてない。ねえ、だよね。30代の曲を作らないと。心が温くなるの。なるよね、この曲はね。僕もそうだよ、同じだよ。맥주먹으러콘서트하는거아니에요진짜로 아맥주마시려고콘서트하는사람이어딨어맥주마시려면뭐저뭐지술집을가서먹으면되지잠시만요잠시만요이게영상이이제4초남아가지고다음영상바로킬게요이게4개로나눠져있어가지고한영상이아니라서바로할게요비루하네못때르네
아파. 제가 만든 노래들이 최근에는 좀, 아 최근도 그런가? 제가 만든 노래들이 좀 높아요. 보구와 쯔끄르키옥과 너 키가네 저도 타카이나. 하지만 소화해내쥬.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노래가 끝나고 나서 그 어떤 긴 코너가 하나 있어요. 소노케고가 오와때 저도 나가인다케도 아노 민나가 키키타이 키오쿠토카 뭐 저도 오타타리 싶다요네. 그래서 아노 ね、あの、時間的に長いかもしれないからね。だから、それは、あの、また、あの、ライブするとき、その、あの、テーマでやりたいから、その後、あの、インスタライブするとき見てみましょう。みんなと。じゃあ、ちょっと待ってね。中間に行ったコーナーでいるんで、그게 분수로는 한 거의 한 20분 정도 20분? 20분에서 한 25분 정도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다음 주 정도 인스타 라이브 할 때 그때 볼게요. 왜냐면 지금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걸 넘기고 이거는 따로 제가 하면서 그때 또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거 오사케 아니에요. 물이에요. 물 물, 미즈 데스, 오미즈. 언제 불러? 이 노래는 마마라는 노래입니다. 공학 교과 마마 데스. 来週ぐらい、する予定です。インスタライブ。뭘 알려줘요? 못 봤어. 뭘 알려줘? 제발 알려줘요. 뭐가요? 제발요 오빠?뭘 알려달라는 걸 못 봤는데. 아, 오빠가 술, 아, 뭐야, 이거. 어이, 뭐야, 왜 이래. 한국 가서 알려달라고? 불러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한국어로 부를게요. 한국어로 진짜 부를게요. 오카상 또 왔다요.
한국어 버전도 있는데 앨범에 한국어 버전이 있어요. 그 나중에 제가 한번 있어요. 근데 음원을 아마 다운 그러니까 불법으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은 내가 다음에 인스타라이브 할 때 그때 한국어 버전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걸 내가 들려드릴게요. 틀어드릴게요. 그러면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때 내가 제가 틀어드릴게요. 근데 저쪽 컴퓨터에 있어가지고 지금은 못 틀어서 제가 다음에 인스타라이브 할 때 인스타라이브에서 그 한국어 버전 틀어드릴게요. 우리 Please come to India. 여기까지가 앨범에만 있는 거고 이 딱 요 부분까지 제가 하는 지금 Song for Your Mom 이거 하는 거는 라이브 버전이에요. 이 노래는 제가 만든 노래가 아니라 My Name 노래죠. Promise Land라는 카이루바시와 그러니까 돌아올 곳은 여기라는 뜻이죠. 좋아요. 나 이 노래 너무 이 노래 되게 좋아하는 노래예요. 코노키오크 보쿠무 스키 메츠 스키. 차분네. 보쿠가 마이네이브 노키오크 노나카데 니온노네 니온노 오리지널 마이네이브 노키오크데 다분 이치방 스키나 키오크다 또모
잠깐만. 영상이 또 마지막 영상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게 또 네 개로 나와 있어서 마지막 영상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영상은 잠깐만요. 마지막 거기 아이고 이거 마지막 아, 핸드폰이 커가지고 아 이게 한 손으로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잡을 때마다 뭐 자꾸 댓글 쓰기 이게 나와서 사이고노 겨크 데스 마지막 곡입니다. 약속이라는 노래예요. 진짜 저 안 하려고 했는데 왜냐면 다 각자 시간 내서 그리고 또 돈도 지불하고 와서 제 노래 들어온 건데 그러니까 최고의 컨디션에서 안 울고 끝까지 불러드리려고 했었는데 야, 이 노래 저도 감동을 받았어. この曲で泣いちゃったね。新曲。저는 진짜 거의 안 울거든요. 아 근데 여기서 울었네. 思い出したね. 여기서부터다. 코코카라다네. 울면서 부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시간에 좀 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 라이브가 끝난 다음에 한국어で説明をして、また日本語で説明するね。 그래서 이 공연이 끝나고 공무원도 되게 많았는데 어떤 지금까지 했던 콘서트보다 콘서트를 끝내고 나면 준비 기간이 길다 보니까 공허함이 커요. 사실 공허함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렇게 쭉 준비했던 게 이제 끝이 나면 되게 약간 뭐랄까 이제 끝나고 되게 공허하거든요. 나쁜 뜻으로 공허한 게 아니라 정말 공허한데 이번 공연도 마찬가지로 어떤 공연도 마찬가지로 공허한데 이번 공연은 공허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랄까 얻어가는 게 더 많았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곡을 만드니까 곡을 만들어서 공연을 하는 입장이 되니까 더 재밌는 것도 있는데 더 힘든 것도 있어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곡으로 써서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좋죠. 그것도 내가 이제 부를 수 있으니까. 정말 기억에 남았던 공연이고 이제 공연이 끝나고 지금까지는 아직 공연을 하고 있진 않지만 저는 이제 언제 나올지 모르는 제 지금 솔로 앨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시멈이 한 12곡으로 지금 저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9곡은 준비가 됐어요. 9곡은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준비 중이고 그래서 계속 노래 만들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도 해야 되는데 다이어트도 하고 있고요. 이제 일본어로 할게요. 코노 아노 고가치노 プラミスという僕のライブ、ソロライブが終わって、いつも他の、ライブ、やっぱりマイネームの、僕はマイネームだから、マイネームの、ライブもそうだったし、終わったら、長く準備したのに終わったら、全部なくなる気持ちがすごくあって、寂しいけど、今回はね、今回の5月は、その寂しさもあったけど、このライブにとって、僕も成長、したと思うし、やっぱり曲を作って僕がライブをする人になったから、それですごく幸せだし、もちろん声ライブ準備するときは曲もそうだし、いろいろ準備するのは大変だけど、でそのライブで僕が話したいこともメッセージも曲に作って自分が作って自分が歌うから。それで、すごく幸せです。で、このライブが終わって、今までは、まあ、このライブはなかったけど、僕は、いつか、まあ、わかんないけど、いつか、僕、ソロアルバム、出したいから、今、ソロ曲をね、ソロ曲を、準備をしてますよ。だから、フルアルバムにしたいから、ミニとかシングルとかはしたくないし、フルアルバムにしたいから今12曲ぐらい考えてるけど今9曲ぐらいはもう終わったんです。だからあと残り3、4曲ぐらいはこれから頑張って作ります。でそして
6日 이후에도 5月 の ライブに 来てくれて 本当に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오 진짜 안 줬나? 안 줬나 보네 진짜 연결 상태가 本当に 来てくれて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そして時間がなくて来れなかった お客さんも いつも応援してくれ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자,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라이브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오늘 40분만 하려고 하는데 벌써 1시간이 됐네요. 제가 저번에 하고 싶다고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가수 말고 음악적인 거 말고. 저 코노아이다 복구가 가수 이가이니 할다이 것도 싶다이 것도가 되겠다요 때 하나 했다죠. 예. 시간만 가능하다면 와 유튜버를 하고 싶어요. 복구와 직관가 아래봐 유튜버니 나리따이 유튜버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도 진짜 많이 보는데 유튜브를 진짜 많이 보는데 일단은 뭐 그냥 아예 저 어떤 재미난 콘텐츠를 좀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어떤 유튜브를 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어떤 장르의 유튜버가 할지는 모르겠는데 팬들과의 소통보다는 그냥 저를 더 이렇게 좀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유튜버를 좀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어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 근데 그거 그냥 아직은 바램이에요. 아직은 바램. 미친? 미쳤다고? 왜? 하면 안 돼서? 미친이라고 올라오는데? 유튜버니 나리따이나 근데 뭐 마 야랄까 누가 뭐 와갔나요 타다 밑에 북부 였더라 이나 때 오모때르케도 뭐 와갔나요 몰라 저기 여기 있던데 아 그래서 그냥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몰라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사실 너무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그냥 생각만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좋은 기회가 되면 하겠죠 영상 편집을 뭐 하게 되면 영상 편집을 한 사람을 구해야겠죠 영상 편집을 근데 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그냥 하고 싶다고 한다는 게 아니라 하고 싶다고 엄청나네 또 그래서 やるんだったら やってみますけど 今は時間もないしね 曲とかも作らないとダメだから일단 제 거를 하면서 시간이 되면 좀 할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나는 금방 없어지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금방 생겼다고도 없어지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매일 눌러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거였고 이렇게 오늘 또 9시부터 9시 한 5분 정도에 켰죠 제가 강아지도 밥 주냐고 제가 좀 늦게 켰는데 오늘 원래는 40분까지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한 시간 정도 하게 됐네요. 보통 연주분 그라이 야루 요테이 닷다 해도 다이다 이즈지간 이날이 마시다요네. 자 그래서 다음은 언제 할지 날짜는 아직 확실하게 정하진 못했는데 다음 주 정도쯤에 할게요. 다음 주 그리고 미리 지금까지는 수요일날 할게요 하고 오늘 이제 메시지 한다고 올렸었는데 오늘은 날짜를 확정을 못 짓지만 다음 주 정도에 할 테니까 다음 주에는 미리 제가 공지를 좀 할게요 한 이틀 전 하루 전 늦어도 하루 전에 메시에 언제 한다는 거를 좀 공지를 해서 미리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次の 인스타라이브와 まだ 決めてないけど 多分 来週? ぐらいにやる予定です だから
라이슈 하야쿠 하표 쓰는 오데 SNS とかね난난日何時からやりますって早く言うので SNS するのでチェックをしてライブ見にインスタねインスタライブ見に来てください그때는일단은저거좀적어놓을까그때는그마마한국어버전이듣고싶다했죠마마한국어버전마마한국어버전이듣고싶었다했으니까그걸좀들려드리도록할게요그리고다음에는오늘은이렇게제거콘서트영상을봤는데그때아까아니그때래아까못봤던그코너가있어요팬여러분들이이거듣고싶습니다하면거기서즉석으로불렀던코너가있었는데그게오늘시간상안됐어가지고그거를좀보는걸로할게요적어놔야지코너그래서오늘은저번에도그렇고이번에도그렇고영상을보느라고저랑이렇게얘기를많이못했얼굴보고얘기못했었는데다음에는얘기를좀위주로많이하겠습니다위주로그리고뭐질문도보면서실시간으로질문도보면서이야기하는것도하겠습니다자뭐가핵꿀잼이핵꿀잼이었어요뭐가어떤게뭐가핵꿀잼이야핵꿀잼이아니라여기발음이아니야핵꿀잼이야뭐가자그래서오늘은이렇게인스타라이브는여기까지하도록하겠습니다ここまで라이브をして라이슈また今日見た5月のライブの中アンコール時ねコーナー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それが20分とか25分ぐらいの動画があるのよでそれを次インスタライブやる時見てそして今日はずっとライブの映像動画で見たから今みたいに僕の顔で話しするのが短かったと思うんで来週ライブするときは、こういうふうに見ながら、話しましょう。で、それで、みんなからの、質問とかもね、見ながら、話するので。来週も、ぜひ、見に来てください。이게시간대가지금이좋아요、보기。아、이제왔어요아、너무늦게왔네。이제끝날시간인데。시간대는9시이정도가좋나직관화やっぱり21時がいいの21時がいい응뭐ちょっと아좀더길게좀더길게했으면뭐ちょっと増やして、じゃあそれはちょっと まあちょっと考えますね。ね。けど2時間程度やっけよ、다음에도。次のインスタライブも、まあ大体この時間ぐらい、21時とか、夜9時からもう10時とか、もうちょっと増やしたらもうちょっと長くしたり。22時がいいの？22時。それもちょっと考えますね。じゃあ、오늘은여기까지만インスタライブ하도록하겠습니다。じゃあ、ここまでインスタライブをします。동영상은저장을안할게요。왜제가동영상을저장을안하냐면은、저번에도말씀드렸던것같은데、제가이제곡만드는거랑、또이렇게오늘저번에도했던것처럼、제콘서트영상도보여주기때문에、이게아무래도、웹에노출되면저도좀그렇고해서、안해요저장을그러니까여러분도혹시이거를어디다가이렇게올리시면안돼요제가이렇게얘기하는건올리셔도되는데뭐영상을본다거나음악이나온다거나이런거는올리시지않았으면좋겠어요僕はいつもインスタライブが終わってインスタライブやった動画をセーブしないけどその理由は
僕はチクテル曲とかも、で、今日みたいに僕がやったライブの映像も、みんなに見せるからね。で、それで、それが、セーブして、他の人も見れるのが、僕的にあんまり、好きじゃないし、なんかいろいろあるからね。だから、セーブはしないです。だから皆さんも、今みたいに僕がこうやって話するのは、オフしてもいいけど、音楽とか動画、ね、ライブの動画とかがあるのは、オフしないでください。お願いします。じゃあ、여러분、그러면다음주에언제할지미리 트위터에다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또 작업을 해야 돼가지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미나사 코코마데 야리마스. 보코 오늘 인스타 라이브 와왔대. 사교 음악은 사교네. 나 야ることが 아るから 쓰레오 야떼 내마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